안녕하세요. 영화당 천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오행 중에 토가 부족하신 분들, 없으신 분들, 그분들의 성향, 그리고 또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향이라기보단 토가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죠. 토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포용력, 이해력, 그리고 또 배려, 믿음, 신용, 안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든 게 남들에게는 참 믿음이 가고 좀 듬직하고 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밑바탕이 될 것 같아요. 토의 기운이. 토를 생각하면 이제 땅이잖아요. 땅. 정착 이런 의미도 되겠죠. 안정적인 거. 그죠? 밑에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땅을 잘 다져야 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 중앙. 예. 방향은 중앙. 중앙. 중앙에서 제일 자리를 잘 잡아야 동서남북에 문이 또 열리고. 그죠? 저희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아, 신령님 동서남북 중앙으로 오방의 문을 열어서. 예, 그래서 항상 그 중앙의 문이 딱 잘 열려 있어야 동서남북의 문도 열리고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는 기운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적이지 않냐. 중립적인 거, 중앙에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토의 기운이 약하거나 없다라고 보시면 자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왜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연인관계에 특히나 뭐 잠깐 전화 안 받은 사이에도 어디 갔었어? 어떤 여자 만났어? 어떤 남자 만났어? 막 이런 막 그런 의심을 한다거나 예, 마음적으로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공상, 망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오행에서 이런 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동이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느릿느릿한 거죠. 네, 급한 게 없어. 그리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토가 부족하거나 이제 없으면 좀 잘못한 거 없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근거리고 왜 콩닥콩닥콩닥 계속 뛰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막 벌어지기 전에 막 그런 단계처럼 가슴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항상 이런 거예요. 왜냐? 의심이 많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망상을 막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딘가 항상 모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쟤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본인 스스로는 마음 한켠이 항상 공허해요. 네, 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망상을 하게 되고 공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남들 의심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을 알기가 어렵다. 또한 다혈질입니다. 평상시에 너무 착한데 어떨 때 보면 어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 화가 나면 본인 스스로도 자제가 안 돼요. 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네, 누가 뜯어 말려도 안 돼. 본인이 그 포악을 다 떨어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네, 이렇듯 화가 나면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토가 없거나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위치에 딱 있어. 그러면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토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차라리 멘토를 하나 딱 정해놓고 계신 게 나아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고 다니다 보면 시간 낭비도 되고 본인이 괜히 줏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의 추진함에 있어서 내가 딱 의논하고 공론할 사람 그런 멘토는 한 분 딱 정해놓고 계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네 그렇다고 뭐 그분이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중립적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 그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토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참 그래. 어떤 결단력이 딱 이 사람 편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편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이 말 하게 되고 저기 가서는 저 말 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실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향은 따지고 보면 나쁜 사람은 못 되는 거야. 예, 나쁜 사람은 못 돼. 그러니까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나쁜 사람도 못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걸 이제 가슴에 두고 있다가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못 말리게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걸 또 알아주세요. 토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때 지금 이제 환절기잖아요. 가을 이제 뭐 따뜻하다가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 아니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렇게 환절기 때 토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에게는 큰 병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평상시에 건강하시다가도 요럴 때가 되면 어떤 병원 신세도 질 수가 있고 또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을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환절기 때는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이나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장, 위장, 예, 뭐 소화 기능 관련 부분 쪽으로 민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한 성격들은 거의 이제 위장 관련해서 무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뭐 그런 걸 얘기 잘 하잖아요. 병원 가면. 그렇듯 이렇게 위장장애가 잘 올 수가 있으니까 토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이 마음을 좀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다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또 내가 고통과 스트레스가 또 따를 것이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적당한 거. 네. 큰 욕심 뭐 안 부리고 평범하게만 살아도 이 세상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진짜로. 근데 어떤 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남들에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한테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예, 그 말씀도 이해가 가요. 근데 다 모든 분들께 그런 평범하고 또 좋은 세월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자란 거 채워가고 넘치지 아니하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개운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께는 단맛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도 단맛 나는 과일을 먹겠습니다. 참외, 호박, 그죠? 감. 그럼 꽃감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추. 요런 걸 이제 자주 드세요. 그 몸의 건강에도 좋고 본인들한테 이런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색깔은 황색, 노란색. 네, 뭐 지갑, 핸드백 다 포함되고 넥타이도 써도 되고 소품 좋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노란색이나 황색은 금전이 들어오는 색깔이라고도 알고 있죠. 그래서 돈을 부르는 색깔도 되고 그리고 토의 기운이 부족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에게도 개운법이 되고 네 그리고 숫자는 5, 10입니다. 50을 핸드폰 번호나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통장 예 그죠?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핸드폰 그 메인 화면에도 써서 가져 다니셔도 되고 또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날짜, 계약할 날짜가 있다 그러면 5, 10에 예, 10 0도 되겠죠. 20, 뭐 이런 식으로. 예. 30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날짜를 택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쓰시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방향은 아까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뭔가 중심에서 안정이 돼야지 모든 게 주위가 다 안정적으로 됩니다. 네. 자, 여행을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자. 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예, 산으로 갈 겁니다. 보통 운동은 등산 같은 거 즐기시면 좋고요. 여행도 산으로 가겠습니다. 뭐 캠핑 예, 좋습니다. 토의 기운을 보충하는 개운법이죠. 그래서 등산이나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토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은 산신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뭐 본인들이 직접 이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절에 가시면 산신각이 있죠.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 좋고, 또한 또 명화당 처녀보살 같은 경우 합동제로 산신 기도를 또 하기도 하죠. 여기에 또 참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토의 기운을 이제 보충하는 방법 중에 산신 기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운동으로 요가, 그리고 또 일기 쓰기. 내가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역을 다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루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또, 아, 뿌듯함도 또 느끼고, 예, 그러면서 나 자신을 점점 이제 알아가고, 내 자신에 대한, 또 소중함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 자, 어떤 동호회나 단체 활동 어울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분들께 제가 또 하나 그 부탁을 드리자면, 집에 텃밭을 일군다거나, 네, 집에는 마당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요즘에 이렇게 길다란 화분으로 집에서 텃밭 일구게끔 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상추를 심어 드시든가, 아니면 토마토, 예, 네, 토마토를 기르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이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맣게라도 채소를 길러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땅이 있으신 분들은 조그맣게라도 텃밭을 일구서 본인에게 생의 기운을 받으시란 얘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리고 토에 해당되는 한글 오행을 따지자면 이응 그리고 히읗 요 글씨를 자 써먹을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게 됐네? 그럼 간판 이름에 써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한글 이름을 사용하시게 될 때도 써먹으셔도 나한테 개운법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이제 한자로 쓰실 때 토를 뜻하는 한자를 쓰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성명학이나 이름 이제 개명하실 때 예를 들어 토의 기운이 부족하네. 그럼 이름을 개명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 철학관, 예, 아니면 성명학 공부하신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토의 기운을 생에 이제 개운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한자를 써서 또 이름을 개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의 이제 기운이 약하신 분들 제일 문제가 정신적인 불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본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 예, 그건 뭐냐 이게 내 마음의 가짐도,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들께는 정말 산신 기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산신의 기도를 올리면서 본인의 이 그 틀을 제대로 잡고 뭔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외롭고 뭔가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있을 때 그런 이제 흐린 정신을 싹 걷어내고 마음 안정이 되고 내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산신 기도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잠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화의 기운이 모자라. 그러면 자 촛불 발언을 하면 되겠죠. 또 수의 기운이 모자라. 그러면 용궁 기도를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여러분 참 삶의 지혜를 예, 잘 써먹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암만 비싼 옷이 있어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는 정말 노력하는 무속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